우리 며느리랑 결혼할 마음 변함없는 거지?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앞으로 이 집에 발붙일 생각 말어. 사장님. 어머님. 둘이 결혼하면 이제 더는 우리 집을 신경 쓰지 말고 이 짝에 널씬도 말란 말이오. 식당에 드나들지도 말고. 사장님, 저 남 기자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. 사장님께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아예 발길을 끊으라니요.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할 것도 없고 자네는 그저 우리 보라맴이랑 보람이랑 건강하게 살면 그만이요. 우리 동우 심장 받은 사람이 잘 살고 있나 항시 궁금이었어. 근데 이제 알았으니 댕겨. 그리고 애미야. 네, 어머니. 내 말 똑똑히 듣거라. 너 봉선생이랑 우리 동우 위해서 얼만큼이었다. 결혼하면 동우도 우리 식구들도 다 있고 둘이서 잘 살아. 그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봉선생을 위해서도 맞는겨. 어머니. 사장님께 왠지 더 죄송스럽네요. 남 기자님한테 심장을 받은 사실을 안 뒤론 사장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. 전동 씨한테 그런 부담 지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셨을 거예요? 네. 영환 씨 시댁 식구분들이랑 얽혀서 불편할까 봐 저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. 여기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걸까요?